예, 오늘 수요 기도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복음의 자녀를 낳으라.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비밀을 맡은 사람들, 그 비밀의 놀라움과 또 그 비밀 자체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또 그 비밀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깊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비밀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신실함, 이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라지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라지가 들어가서, 왜냐면 이 사도들이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복음의 씨를 뿌리러 다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가라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이 교회를 그들이 흔들고 또 분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 가운데 왜 그런 분쟁과 분열이 싹트게 되었는가? 왜 그것이 허용되었는가? 물론 아직 그들이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런 분쟁을 허용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분쟁이나 분열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누가 잘못했지? 혹은 뭐가 옳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따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미성숙한 당사자들끼리 서로 따지고 합리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지 멸망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따지고 조금 더 옳은 사람과 조금 덜 옳은 사람을 편을 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잘못했다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더 미성숙하다 하겠습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은혜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사리분별, 합리적인 정신, 그리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 그리고 누가 옳은지를 따져서 그 대세를 따르는 것, 혹은 일을 잘 처리하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 구약의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정신들을 나눴는데, 그게 뭐죠?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 그것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그 신실함이 뭔가? 여러분, 신실함의 주체가 뭐예요? 일? 어떤 계약적인 내용?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 그 마음입니다. 바울사도는 앞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오시면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누가 조금 더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그거를 따지지 않고 그가 오시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뭐를 드러내시냐면 네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칭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정신입니다.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두절미 평가절하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국력을 자랑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치세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국력이, 외세와의 관계가, 또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영했는가. 아니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북왕국에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그 유명한 아합 왕 때 국력은 제일 강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절의 버금가는 외세를 자랑했던 것이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이 세속 왕조를 닮으려고 그랬고요. 그럴 만한 합리적인 국가 체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신실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의 신실함, 그 마음의 순전함을 내어 버리고 형통을 붙잡은 그들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왕국이 커가면서, 하나님
바빠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겨줘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요. 재판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의 중심에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열왕기에 뭐라고 기록되죠? 다윗의 마음을 버린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섬찟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왕국은 분열되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 미성숙한 이들은 이 가라지의 유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자랑하게 됐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마치 부족함이 없는 왕처럼 처신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이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뼈아프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하고 존귀한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점들을 그들은 자랑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합리적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마음은 뭐와 같냐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실제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여인이 아이를 절반으로 가르라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랬던 그 악한 마음이 그들 안에 파고든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거기에 비해서 이 복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마치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과 같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끄트머리에 자신들을 두셨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존귀함을 자랑할 때 우리는 비천했고 정처가 없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대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복음의 능력과 열매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모욕과 정처 없음을 꼭 감수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이 좋고 매맞는 게 좋고 비난받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복음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의 마음을 그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처 없는 자가 되고 만물의 끄트머리에 앉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그런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느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도들도 적당한 지점에서 it's enough. 이제 됐어요. 네. 하나님 훌륭한 분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니까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신실함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할떠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할떠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할떠리라는 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에게 할떠리는 없어요. 새벽 3시에 얼쳐 앉고 응급실로 뛸 때 그게 할떠리예요? 아니죠. 그건 마음이고 가슴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할떠리를 생각했다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복음의 사역자들, 선교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 할떠리만 생각했다면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사단의 괴계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생명의 진액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진액을, 물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는 2%의 진액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넘어선 2%의 진액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일터를 경영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돈과 돈의 잔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2%의 진액을 더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 신실함을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이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올바로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심장을 이식하면 길어야 1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또 새 심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뇌사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한 자기에게 받는 심장을 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냥 광고 내고 지불하고 내가 할떠리해서 그게 되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타고, 얼마나 마음이 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일을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사겠습니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들이 수업을 한대요. 야, 뭐 똑같은 시험지, 똑같은 교재인데 왜 못해, 왜 못해? 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고 쓰고 갔다가 숙제해서 내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저는 온라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면 왜 교육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겠어요? 돌봐야 될 텐데. 버려둔 생명이란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양육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보지 않으면서도 자라기를 바라는 목자가 있다면 그는 싹뿐입니다. 돌보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는 잘해주기를 바라는 목자가 있다면 그것도 싹뿐입니다. 복음을 통해 한 거듭난 생명을 낳는 사람과 그를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 그들은 부모의 관계와 갖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에헴하는 내가 네 애비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의 진액을 드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마귀가 마음이 딴 데 있는 누군가 결코 흔들지 못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에 대해 부탁합니다.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일만 스승이 있어도 부모에는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라는 거 뭐예요? 훈수 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에이, 그거는 아니에요. 부모는 무식해도 똑똑한 교수님이 아니라도 일만 교수님보다 부모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이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니까 신실함이 있으니까 변함없으니까. 저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낳아서 우리의 낳은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우리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했던 인격을 본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저의 장애를 본받으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영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바이러스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돌볼 기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떠나 있으면 돌보지 못합니까? 전화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목소리만 아니고 좀 이렇게 예, 비디오폰으로도 얼굴도 좀 한번 보여줘. 뭐 필요한 게 없니? 예. 은행은 일을 한단다. 돈을 보내줄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부모가 돌보지 못할 자녀는 없습니다. 1대1을 하다가 영적 부모 되기가 여러분 버거우셨습니까? 마음을 주께 드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요, 왜곡된 표현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걸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요,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힘, 힘, 네? 힘. 내가 네 끌어줄게. 그런 힘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힘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잊지 않고 자녀로 기억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그는 칭찬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왔거든요. 일생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흐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집이 넘어가고 그리고 몸이 아파도 부모 자식 관계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끊어진다고. 뭐 교회가 망한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망할 리가 없지만 그러나 생명 관계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층 집이 전셋집으로 바뀌고 제 표현이 약간 올드하죠. 그런 일이 있어도 가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관계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생명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시절에 더욱 영적 부모 자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스승처럼 처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들은 가족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시 생명의 관계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만 스승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부비가 필요하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화와 영화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생명의 진액을 주께 드려 주님의 일과 그리고 주님의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는 일과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주여 쓰임받겠습니다. 이것이 신음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갖 생명의 진액을 그 모든 양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공급하겠다 하십니다. 돌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마귀의 시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질병과 세상 환경이 그 가운데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진액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힘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힘을 하나님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두 발의 힘을 주시고 관절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골수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 질병을 이겨내고 주님 위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교회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할 물질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물의 끄트머리처럼 더 이상 있지 않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고 엎드리는 주의 일꾼들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딛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끝을 알 수 없는 이 재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재난이 지나갔을 때에 누가 일으킬 것인지 세계의 전쟁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명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예, 포스트 코로나, 또 그 다음에 닥쳐올 재난 앞에서 주의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일터들을 주님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크고 작은 질병과 수술과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위해서 중보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